보살님 앉으시 눈물이 이래 날까? 그래요? 왜 자꾸 불쌍하고 눈물이 날까? 지금 이게 깜깜하죠. 응. 예. 자꾸 울어. 아이고, 저도 울고 싶습니다. 눈물 나서 죽겠어. 이 세상 한탄이다. 불쌍하다고 자꾸 그런다. 누구 보실 거 보니 성이 뭐예요? 장가예. 성만 되면 돼. 예, 장씨예. 자꾸 눈물 나서 미치겠네. 몇 살이에요? 56. 56? 여기가 65년생. 의사세요? 예. 생일은? 오늘 9일이에요. 좀 내려 서보소. 자꾸 내 자손하고 우는데 이게 누구요? 부친이요? 예? 부친 살아계세요? 아니에요. 안 계시죠? 예. 그 모친은? 살아계십니다. 부친이 자꾸 따라다니는 내 자손아 이라요. 아니라고? 내 자손아 이란다. 아, 우리 아버지가. 야, 자꾸 이래 울어. 불쌍한 내 자손아. 어쩐 일로 찾아왔노 이란다. 산다고 살지만은 누가 니를 알아주나. 첫날마다 밤낮으로 뛰면 뭐하노. 내 팔자 내 팔 내가 흔들고 살면서 어느 누가 돌아보는 게 있나. 어느 누가 니를 찾는 게 있나. 이 가슴 답답한 가슴을 니 어디 가서 다 풀래. 불쌍한 내 자손아, 내 자손아. 살아생전 내 담을 해줘서 미안하다. 죽어서 잡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 도와주지도 못하고 참 내 가슴이 타질난다. 살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네. 응? 네. 죽지 못해 사는 것 같다. 하루하루가 맞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입니다. 응. 하루하루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안전자리는 까시 방식이요. 선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모르겠어. 그러고 온다. 또 볼 사람. 또 볼 사람. 저런 그럼 어째 좀 뭐 풀리고 이런 거구나. 내가 줄이 무당 아니면 무당줄인데 풀리겠어? 당신 고집이 있는데 고집도 꺾었네. 누구 볼 사람? 92년 누구요? 딸. 생일은? 9월 30일. 9월 30일? 나도 바람이네. 바람이요? 아저씨 넘죠? 예. 응? 예. 4일이야? 2일이야? 4일. 4일이죠. 예. 지성이 바람으로 신랑이 갔어. 그런 게 내 자손하고 아버지가 들었었구나. 불쌍해서. 죽어서 보니 내 자손이 불쌍하다. 이 집에도 지성이 바람이요. 야도 지성 바람이 많이 분다. 내가 무당하니 무당 사주팔자 아이가
여는 조상을 섬기고 가야 되는 게 내가 자족할 자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의사생에다가 용신줄이 안 세나. 인간의 덕이 있나 누가 있나. 내가 지금 내치고 내장 내 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바사주팔자 하루같이 내가 살얼음판에 걷는 것 같다. 어? 내가 건강이라도 만약에 잘못되면 이 새끼는 어쩌고 싶구나. 자식들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지요. 견디고 있는데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 네. 그 야는 한 개 또 더 넣어. 요 밑에는 한 개 더 없어? 있어요. 하나 둘이지? 예. 네. 하나는 또 없앴나? 애기 하나 없앴나? 예. 그게 서이도 돼야. 명줄이 짧아나는 이렇게 이어간다고, 이사 간다고. 아는 서이지만 사주팔자는 서이다. 내가 이 둘이 좀, 이 집에 작은 아는 몇 살이요? 98년. 아들이가? 예. 하나같이 되는 게 없네. 네. 야도 바람 따라 집에게 모르고 고집이고. 몸은 괜찮는 겨? 아들. 아들, 예.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예. 야가 원래 사주는 장인데. 장이 맞아요. 장이 사주. 야는 장이야. 네. 당신한테는 장이 자식 있잖아. 그러니까 여가 늘 아프지? 손에 떨어요. 그렇지, 야는 장이야. 원래 사주는 장애로 들어와야 돼, 얘는. 왜 너 안 불고 살아? 당신 때문에 지금 신랑도 갖고 이게 뭐야, 이거? 이 집에는 칠정이 바람이 있잖아. 칠정 할머니 계시잖아. 신내 집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면 뭐하나? 당신이 태어난 게 틀리는데. 얘는 장애단 말이다. 그러고 생일은? 양력 3월 28일. 3월 28일이거든. 야가 2월 생일. 24일. 야가 그러면 2월 생이단 말이다. 예. 야는 시준덕으로 낳아야 되는 거. 조상덕으로 갖고 가, 빌고 닦고 가야지. 야가 5살부터 장애라 있거든. 태어나서 5살부터, 야는 5살부터 장애를 가지고, 안 그러면 3살부터 장애를 가져야 되고. 이 머리에서 내리는 병이단 말이다. 방에만 붙여봐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지, 밖에 없지. 친구 남신 만나러 가는 거 밖에는. 야는 내가 마음 자체가 웅우리고 있는 아잖아. 네? 웅우리고 있잖아. 네. 집에서 자신감이 없거든. 네. 그리고 우울증도 와가 있단 말이야. 마음의 우울증, 네. 마음의 병,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하는 아다. 지금 얘하고 엄마하고도 사리끼가 있는데 엄마하고 붙으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한 번씩 가다 둘이서 뒤닥거려야 돼. 어, 예. 부딪혀야 돼. 예. 그러니까 내 속은 더 터지지. 예. 아니라? 맞아요. 내가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내가 밤낮 일을 하고 다니도 본체 만체가 없어. 본체도 없고. 남들은 아빠가 가시고 나면 한다고 하는데 이 집에는 전부 다 각각이잖아. 그러니까 내만 힘들잖아. 예. 그 어제 쓸 것도 없고 앉을 것도 없다. 내 자신만 지금 흔들고 다니고 힘들.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 자꾸 울잖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를 가서 내가 앉을 거리 없고 찰 길이 없다. 누구지 진정해라 장시아 가정이지만은 이 집에 성이 못고 네가 이시제 예. 이시아 가정에는 칠성의 공덕으로 비는 빌고 가야 되는 공덕 아이가. 그리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단명이단 말이야. 단명이 사고로 가든지 몸이 아파서 가든지 심장마비 그러니까 예. 이 아저씨는 사고로 가든지 내가 몸이 아파서 가는 사주거든.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빌고 가야 되는 사주거든. 왜 이때까지 안 빌고 가셨어? 뭐 당신 잘못이잖아. 산다고? 예. 바삐 산다고? 예. 앞을 못 보고 살았어? 예. 아이지 기닫고 살았지. 너 말을 안 듣고 살았으니까. 아, 이런저런 아예. 그러니까 예. 기닫고 살았잖아. 기닫고 사니까 지금 자식도 지금 이래가 있잖아. 아이가. 그 당신 잘못이야. 여기는 전부 다 조상의 공덕으로 가야만이 되는 사주고 욕줄도 센 데다가 와 이렇게까지 가네. 그 맨날 한숨 쉬고 드시고 여기가 아프지. 내가 지금 내가 두드리고 사르고 어느 누가 내 아냐고. 칠성 할매 계시니까 칠성 할매 받들고 사소.
당신은 그래 안 하면 힘들어 앞으로. 이 나이에 하지 말고 공을 좀 들이고 살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왜 공을 안 들고 이래가 살아? 내가 지금 외치고 살아? 이 자식이라도 밖으로 내야 될 거 아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은 서로가 앙수이다. 이것도 자존심은 더럽게도 세요. 따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 말은 귀뚱이라도 안 들어. 엄마가 왜 내 하는 애 낳았었냐 이러는다 아이가. 내가 집에 가면 벙어리가 기름 못 패고 사노. 당신은 이게 조장을 받들고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내가 무당은 아니다 말이다. 무당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칠생 이씨 가정에 할머니가 아마 무당 저 칠생 할머니가 계신다고. 왜 칠생 할머니를 안 받들어 가고 신랑도 단명으로 가게 만들어? 그런 말에 있지 않으니까 저도 몰랐지. 이 집에 할매가 둘이고 칠생 할매 계십니다. 이 집에는 이시아 가정에는 옛날부터 빌동공덕이야. 빌동공덕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 보살은 결혼할 시 비를 써야 돼. 천주교에서 천주교만 갔어? 아니요, 절에 한 번씩 저는 갔어요. 그러니까 네. 절에만 갔잖아. 네. 원래는 이런 줄이잖아. 이 줄에 줄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보니까 내 딸이 불상타 이 말이야. 죽고 보니까 이 길을 안 열어주나 보이. 엄마 고집도 시잖아. 그죠? 그 내 딸 쳐다보니 앉을 곳이 없고 설 곳이 없고 저 나이에 웃잡고 싶어 아이가. 안 그래요? 응. 칠생함에 받들어서 공들이 갖고 가서 보살님은 그래야 산다. 그래 이 아들도 밖에 나와. 아시겠어요? 이 딸도 마찬가지로. 그래 여기가 덜 아파. 그리고 내가 앉을 곳이 있고 설 곳이 있고. 그리고 어디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어디 이동할 게가? 아니 뭐 직장도 지금 제가 없고 아직은 없고 뭐 구해볼까 싶은데 뭐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뭐 신랑 그래서 갑자기 신랑 말고 가고 싶게 이게 신랑 말고 가고 나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 뭐, 제가 하루하루 이래, 이런 집에. 그랬지, 그. 그랬니? 응. 하루하루는 이제 내가 오늘 가서 하루 가서 먹어도 그런 게 이동수가 있다, 이 말이야. 네. 직장이 들어온다든지, 어디 내가 매일 갖고 있는지 자리가 이제 올 거단 말이다. 이제부터 그런 직장을 잡고 싶잖아. 예. 그쵸? 요양 뭐가라 하고, 좀 요양 보자, 자격증 있어요? 아니요, 학원 다녀봐요. 학원 다녀도 쉽게 안 따진다. 어쨌든 내가 버려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도 어디 가서 하루하루 밥을 내가 먹고 살아도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하라고. 아시겠어요? 돈이 있어야 갈까, 아이가? 그렇지. 그죠? 예. 그 지금은 내가 용보호사면 그거 쉬운 줄 알아? 아니, 쉬운 거 아니야. 억지로 힘들어. 내 육신을 다 내고 살아야 돼. 거기에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내가 봉사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요양 보호가 병경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 했다 싶어. 그것도 그래 힘들어. 그러니까 보호자 자격증 따야 되잖아. 그거 따라도 내가 돈이 있어야 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어먹고 시간 남으면 가라고.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뭐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이나 내년이나 부실해 해보죠. 이동이 있지. 그런 게 해보라고. 뭐 직장이 들어오든 어디 내가 식당을 일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잡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찌요? 내 돈 갖고 내 점포를 채를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지금 이 시국에는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신랑 죽은 신랑 정리해갖고 보내서 칠성코 다 풀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저 맥처교 저기에다가 전도제 그거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백인사는 절이잖아. 칠성을 풀어가 가야지. 신랑이 술만 모시고 갔는데 되겠어요? 당신과 된 거 좋게 풀리지겠나? 신랑은 그래요. 산재 그거 해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재는 신랑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날 거야. 한 10월달 돼봐요. 지금 대부분에 당거를 해놨거든요. 그게 한 10월달 돼봐. 그거 금방은 안 되거든. 지금 3년 넘었지. 그렇죠. 그렇게는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도 올해 10월달 한번 돼봐. 그리고 신랑이 잔재가 지금 그런 게 자꾸 이제 아버지도 울고 아저씨도 울고 쪽이 터져서 울다 아이가. 진영 아주 불쌍해져 죽었단다. 신랑은 신랑이지만 진정이 아버지가 너무 불쌍다 이란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신랑을 부사님이 당신 돈으로 신랑을 한번 보내주세요. 시청을 열어서 그러고 나면 이게 해결이 빨리 날 수도 있다. 산재 같은 것도 사실 그리고 이 애들도 조금 많이 잘 풀려. 내가 볼 때 풀린 게 하나도 없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빠 갑자기 그래 되면서 딸도 공부하던 거에 갖다가 그만두고 뭐 아들도 뭐 지금 아빠가 왜 그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풀어줘야 돼. 잘못하면 아버지가 견겨 애들한테. 그러니까 얘가 늘 아프다고 얘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도 천불이 나도.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이 우선이고 신랑도 죽으면 내 자식이 우선인데 저승의 문을 열어줘도 내가 볼 때는 칠성에서 문을 열은 게 없습니다. 칠성구에 많이 맥기가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더 답답할 거예요. 더 잘 많이 안 풀리고. 이게 잘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괜찮을 거야. 그러고 해. 이게 나 같은 건 모르겠다. 아들. 이제 잠깐. 예. 아들 뭐? 나가 안 나가고 싶은데. 지 그게 아니거든. 알아요. 알아요. 걔 엄마 차들. 그 차주가 맡긴대. 답답해서요. 차주가 맡긴대. 그건 집에 방구 속에 있으니까. 그것도 보살님 업장 아이가. 그것도 보살님 업장이잖아. 왜 그래 보살님 안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이 집에도 시청이 바람으로 다 갔다고. 명줄에 남명이잖아. 그러니까는 보살님이 시청을 봉을 안 들이갔단 말이야. 봉을 좀 많이 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또 지금은 내가 힘이 들어도 자꾸 봉을 들이다 보면 내 아들을 잘해. 만들어주라고. 그리고 얘는 사주팔자에 장애가 있다. 얘는 장애 자식이거든. 본인이 나셔도 장애자식이야. 나도 장애, 이 집에는 장애가 있거든. 알아요? 그러니까 한숨 내리시고 드시지 말고. 아, 대돌이 한숨을 안 쉬려고. 대신 안 좋다고. 근데 네. 할 수가 없어, 보살님한테는. 왜냐면, 진정도, 진정에도 아버지가 지성이 많이 매이가 있거든요. 네. 전주교라 해도, 그때는 일 비는 빚이야. 네. 원래 전주교가 아니야.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원래 우때부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3대, 4대, 3대, 2대, 3대 이렇게 같이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못 가니까 자꾸 매이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집에 아저씨가 말 한마디 못 하고 갔으니까, 심장마비로 가셨으니, 얼마나 내 딸이 더 불쌍하겠어. 그러니까 이 집에는 칠성이 바람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저씨가. 단명에다가. 네 명대로 못다 살고 못다 먹고 갔고. 그리고 이 집에 같은 경우에는 아저씨가 내가 있다 해도 보살님 집에는 긴 머리를 털고 살 수가 없어. 보통 보면 우리가 살면 가슬 두 번을 걸어야 된다. 세 번을 걸어야 된다. 이런 자주단 말이다. 그러니 보살님 업장에는 업보에는 내가 이거를 내가 업보야. 내 업보인데 양아 지금 준닥해서 바다가 나로 와이고 나중에 원망 들어. 알았어요? 참고 조금 공을 보살님이 내 업장이다 생각을 하고 공을 많이 드리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덕받아. 알아요? 자, 수고해.